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칠성 김하희 쌤입니다. 화인님의 민박 40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님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시향명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벼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10억의 매매계약을 6월 1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0일 날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미리 주기로 했죠. 그리고 한달후 7월 10일 날 매수인이 잔금을 준과 동시에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겠죠? 자, 그럼 6월 10일자에는 을이 봤을 때 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에게 아직 변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죠. 그럼 매수인들은 중도금을 선의행해야 할 선의행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7월 10일이 되면 이때는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하기로 했죠. 이때는 동시행 관계 있는데 6월 10일자에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그럼 6월 10일에는 을은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즉 6월 10일 날 갑은 의무가 없죠. 을은 중도금을 선행해야 되고 월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선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월 10일자에 중도금을 주려고 봤더니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6월 1일자에는 X부동산이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X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는 그거 안 없으면 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불안행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월 10일자의 을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선의행해야 됩니다. 내 선의행 의무를 이행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7월 10일이 되면 우리 봤을 때 상대방 갑도 변제기에 도래합니다. 그럼 7월 10일 날 이제 서로 동시행입니다. 매수인들은 중도금 지급 의무와 약 10일간 지연이자 지연소래금 있죠. 잔금 이세 가지 의무와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이 이제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이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너부터 돈 내나 그래요. 물은 이제 미쳤냐라고 동시향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 간략히 표현하면, 자, 우리 선의행 의무를 지체했죠. 그러다가 상대방 갑도 변제기에 도래하면 이 선의행 의무자도 이제 동시향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잘 이해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이해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조직폭력배 갑파가 있어요. 갑파에게 마약이 있는데 이걸 을파가 마약을 10억에 사기로 매매계약 체결한 겁니다. 이 사람들 보통 동시행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 12시 이행 일정했습니다. 12시에 갑은 마약을 주고 을은 10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행기가 되니까 이행기 때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을파에게 너부터 돈 내나 그래요. 그럼 우리 돈 줄까요? 안 주겠죠? 미쳤냐로 항변합니다. 즉,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돈안 줍니다. 을돈안 줘도 을은 갑에게 총 맞지 않습니다. 즉,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갑도 약속을 안 지켰죠? 을은 돈안 줘도 을은 아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행기 때 갑이 마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을 너도 돈 내놔 그래요. 그럼 갑이 이행했으니까, 을도 이행해야 되죠. 이때는 을이 미쳤냐 못합니다. 즉 동시에 항변할 수 없어요. 을은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준비 못하면 근데 을은 갑에게 총마저 싸죠. 총 맞습니다. 이게 지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위쪽 아래쪽 잘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자, 갑 일방이 먼저 현실 제공해서 우리 돈안 줘서 상대방이 지체에 빠졌습니다. 그럼
갑의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빨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거나 갑의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되는데, 갑이 이제 일주일 후에 자기는 마약 없이 오늘은 을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우리 을이라면 돈 줄까요? 안 줍니다. 갑이 오늘은 마약 안 가져왔죠. 밑에는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사자 일방이 갑이죠.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채집 빠진 상대방 을은 그후그 일방 갑. 갑이 이제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한 후에 미쳤냐라고 동시합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채권양도와 이행불응 동시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체결합니다. 3억이겠죠. 자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고 갑은 3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거 행사도 동시 이행도 동시 하겠죠. 그런데 갑이 3억 받을 채권을 을에게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했죠. 갑이 을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뭘 할까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갑이 아직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아직은 못 줘라고 항변해야겠죠. 그래서 갑과 을계에 있는 동시합류권이 을과 병에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행불응입니다. 갑에게 X 토지가 있는데 을의 Y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을은 Y를 넘길 의무가 있죠. 갑은 X를 넘겨야겠죠? 이두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런데 갑이 X를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X를 팔아버리고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기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X 부동산을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으니까 을에 대한 X 넘길 의무가 이행불응이 돼서 이게 손해배상채무로 바뀝니다. 그럼 파란색 두 개가 동시행이었죠. 이번엔 여전히 을의 Y 넘길 채무와 갑의 손해배상 채무가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와 이행불응 두개 기억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동시합류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라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기억. 동시합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가 됩니다. 니은 동시합류권 원형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주장해야 판단하죠. 자, 디귿 보세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디귿은 앞부분에 동시관계 있는 그랬죠.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디귿은 맞았어요. 그럼 디귿을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동시행 관계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가 이행불응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관계 있다 존속한답니다. 자리을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채집 빠진 상대방은 그후 그 일방이 그다말이 중요하죠. 가로쳐 보세요. 이행 제공 없이 가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이제 동시합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행했더라도 가로친 게 이제는 이행 제공을 그만뒀죠. 그때 이제 미쳤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동시합류권 설명 옳은 겁니다. 이제 기억은 나가리죠. 구분 소유적 공인관계가 해소 동일함체요. 나가리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니은은 주의하세요. 니은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행이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입니다.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자, 뒤에서 나쁘면 보세요. 동시행 관계 있는 그랬나요? 그럼 제일 끝에 있다 존속한 데서 맞았어요. 다이 특은 동시행 관계는 어느 일방 채권에 자, 채권이 양도 동일함체요.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관계는 존속합니다. 리을 일방 당사자가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불안의 항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동시항명권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은 앞부분에 동시행관계 있는 그랬죠?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요.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다시 기억 보세요. 동시행관계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물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여전히 있다 그랬죠? 자, 니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위권에게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럼 점유는 적법입니다. 근데 적법이더라도 남물건 사용하죠. 타인물건 사용하면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합니다. 적법 점유이더라도 내거 아니죠.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디귿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압력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가 아니죠. 동시이행하라고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리을 선의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이 아까 갑이었죠. 갑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이제 동시관계가 됩니다. 옳은 거라 1번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동시관계 인정 여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입니다. 이렇게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돈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줘야 하겠죠? 이건 서로 동시행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무 변제와 채권자의 이 등기 말소가 동시행일까요? 아닙니다. 채무 변제는 1초 만에 끝나죠. 핸드폰 버튼 띵 누르면 1초 만에 끝나서 이게 선행입니다. 한편 이세 가지 등기 말소는 등기 신청에서 며칠 걸리죠. 이게 후이행으로서 이두 가지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서 돈을 준 거죠. 따라서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선의행 의무고, 그 다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의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다음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X가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인 매수인이 됐어요. 그럼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병이 낸 돈이 X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인 을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경매가 나중에 무효임이 판명됩니다. 받은 거 되돌려야겠죠. 그럼 경락인은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주고 저당권자 을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해야겠죠. 이두 개가 동시행일까요?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소유권 등기 말소는 갑과 병의 문제고 배당금 반환은 을과 병의 문제라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동시관계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기억 가로쳐봐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가로 선의행. 그 다음 담보가등기 말소 의무가 가로치시고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동시행 X 아닙니다. 니은이 317조죠. 전세권 소멸한 때, 자,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까지 가르쳐요.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르칩니다. 이건 동시행 맞습니다. 디귿,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자, 첫 번째 가로쳐요.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르칩니다.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르쳐요. 이건 사람이 달라서 동생이 아니다 했습니다. 동생관계 X입니다. 리을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르쳐요.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가르치시고, 이건 동생 맞습니다. 네, 문제가 동생이 아닌 거라 정답은 기억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동생이 있지 않는 거네요. 기억,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은 동생 맞습니다. 자, 니은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가로쳐요. 선행이죠. 1초.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치고 후 며칠 걸리죠? 동시행 아닙니다. 동시행 X. 야, 디귿 가로쳐요. 매도인의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가로치고 선의에.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가로치시고 후이행으로써 동시행 X입니다. 야, 리을은 간단합니다. 리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이 지상물이죠. 건물 매수 조건을 행사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그 매매 계약은 동시행입니다. 뒤에 보나마나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쌍무 계약 매매는 동시행이죠. 그럼 뒤에 보나마나 동시행인데, 뒤쪽 가볼게요. 자, 뒤쪽에 첫 번째 가로,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까지 가르쳐요. 두 번째 가로,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가로치시고 동시행 맞습니다. 네, 동시행 아닌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6번도 동시행이 아닌 거네요. 야, 기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그다음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은 동시행 맞습니다. 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동시행 맞습니다. 디귿은 아니라 그랬죠? 디귿은 매도인의 토지 거래가 신청을 차 협력할 의무, 이게 선행이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이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아닌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시행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